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721명 증가한 총 88,25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718명, 해외 유입이 3명입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4,818명으로 전주 대비 730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은 82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7%에 해당하며 전주 대비 45명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이 148명, 평택 126명, 화성 96명 순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216명, 카자흐스탄 84명, 우즈베키스탄 78명 순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이는 전주 16명보다 5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1명, 40대 1명, 50대 3명, 60대 3명, 70대 2명, 80대 1명입니다. 이 중 백신 미접종자는 7명, 1차 접종 완료자는 2명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 관련입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76%입니다. 수도권 주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42명으로 전주 1,384명 대비 11.4%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486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19일부터 25일까지 부천시 290명, 화성시 272명, 평택시 225명, 안산시 단원구 211명 순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17%에 달해 수도권 평균 외국인 발생 비율 1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간 가족 및 지인 간 접촉 증가, 초, 중, 고 등교 확대 및 대학교 개강에 따른 감염 노출 증가 등이 주요 전파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오는 10월에는 계절 요인에 개천절, 한글날, 대체 휴무까지 더해져 대인 접촉과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선별진료소 및 인식검사소 운영, 신속환자과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 의료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환자 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223개입니다. 현재 1,814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82%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2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9월 27일 18시 기준 2,489명이 입소해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79.2%입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김포시에 소재한 구 펜텍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하여 45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9월 27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979만 4,881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82.4%, 경기도 인구 대비 73.6%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586만 3,244명으로 도 인구 대비 44%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도내 4,219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 사례이며 중증 사례는 7건, 사망 사례는 4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18세에서 49세 접종은 현재까지 대상자 451만 1,866명 중 53.4%에 해당하는 240만 9,446명이 접종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18세 이상 예방접종 미접종자 전체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나 26일 기준 전국 예약률은 4%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도민들께서는
30일까지 계속되는 미접종자 백신 사전 예약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90%, 성인 80%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며 접종 대상도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예약 및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10월 5일부터 29일까지는 16세에서 17세 대상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세에서 15세 대상 사전 예약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접종 예정입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이며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위탁 의료 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발생률은 낮으나 감염 시 위중증률은 6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임신부 백신 사전 예약은 10월 8일부터 진행되며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10월 18일부터 실시됩니다. 백신 추가 접종의 경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 1차적으로 지난 2, 3월에 접종을 하였던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과 이상 의료기관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과 고위험군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9월 28일 0시 기준 총 3,506명이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는 620명이 재택치료 진행 중입니다. 재택치료 중 전담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88명이며 현재까지 2,561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재택치료 이용자 중 의료진 비대면 상담 건수는 155건으로 소아 28건, 성인 127건 진료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 단기 진료를 위해 설치된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개설 이후에 약 50% 수준의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 대상자 확대에 따라 도 홈케어 운영단을 인력을 충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군에서 협력병원과 협조하여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미성년, 보호자, 만 50세 미만 성인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 요인이 없는 경증 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한 재택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군별로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재택치료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24시간 전담 관리와 함께 응급 상황 발생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필품 및 상비약 지원을 통해 재택치료 기간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